2021년도 지방직 시험 대비 재배학 총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 말 속도가 조금 빠를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배 개설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배의 특징과 작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일단 재배라고 하는 것은 유기생물체를 다루고 토지가 생산수단이 되고 거기다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분업적으로 생산이 어렵고 또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확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본 회전도 느리고 수요가 연중 균일하지 못하다. 거기에다가 또 수송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과정에서 중간 상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농산물은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공급의 탄력성도 작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용성과 경제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용 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는 부위가 종실 또는 이 과실 등 식물체 특정 부분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그 부분의 수확량이 많아야 돼요. 그거는 아무래도 그 부분만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달된 기형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형식물은 아무래도 생존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특징과 관련해서 여기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거기다 이제 작물의 특징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1번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물의 수량과 관련해서 보시면은요 유전 환경 재배 기술 이 세 가지 이 세 변을 세 변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면적으로 수량이 표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기 위해서는 유전 환경 기술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똑같이 주어져야 그래야 수량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요건은 굉장히 좋은데 환경과 재배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유전적인 요건이 굉장히 부족하다거나 하면 많은 수량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3번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또 최근에 또 출제가 되었었고 원래 옛날부터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리라고 하는 사람은 큰강 유역이 농경의 발상지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빌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산간부가 농경의 발상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디트와일러는 해안지대가 농경의 발상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로프와 캔들레의 이 주장 얘네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죠. 특히 바빌로프가 얘기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캔들레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이 큰강 유역이 농경의 발상지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면은요,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 지역에서 이제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는 보리밀 기리를 재배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했고 그 외의 다른 강들은 전부 다 벼를 재배해서 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산간부라고 하는 거 보세요. 보시면 옥수수를 재배해서 마야 문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항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바빌로프의 연구 결과가 유전자 중심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중심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심지에는 변이가 굉장히 많고 우성 형질이 많고 그리고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열성 유전자가 많이 보이는데 그 열성 유전자는 중심지에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유전자 중심설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 중심설 그리고 그 위에 5번에 있는 이 표 있죠. 바빌로프에 분류했다는 주요 작물의 기원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바빌로프에 분류했다는 주요 작물의 기원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단순 암기를 통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영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쭉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주장을 했다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식물 영양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름 정도는 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여기 식물 영양과 관련해서 라번 봐주세요.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료의 3요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질소 이상 칼리가 중요 원소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거 이거 아시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바로 아래에 리비라고 하는 사람이 식물의 필수 양분이 무기물이라는 견지에서 무기 영양소를 제창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소 유를 제창했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무기 영양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이후에 최초의 인조 비료가 만들어졌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수경 재배로 이제 필수 10가지 원소가 규명이 되었고 예, 그리고 이제 수경 재배법이 확립이 되는 것까지 발달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경 재배로 필수 10가지 원소를 규명하고 수경 재배법이 확립되도록 한 사람들은 이제 싹스와 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바본 보시면 이 바본에 이제 부생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생고 이 사람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생고라고 하는 사람은 콩가작물이 공중질소를 고정을 한다는 사실을 밝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헬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근류균과 콩가작물의 관계를 규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식물 영양과 관련해서 라번에 있는 로스, 그리고 마번에 있는 리비히, 그리고 바본의 부생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